지금부터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북미 주 민간공항과 통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또 자연 만날 수 있는 시민어 좋은 의견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무안 국제공항이 산악권을 대표하는 전부 결정공항으로 대항한 지 17년이 됐습니다. 도에서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무안 국제공항과 가까운 바로 상암도내도 국제공항을 2019년 목표로 대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안 국제공항이 내부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부적인 위협들이 너무 큰 총대를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100%정도 지금 갈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국제선 국회 약 7개 노선이 취향한 것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요. 대부분 이제 대화해야 되는데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또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대구공항, 대구공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조금 더 책임을 보안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 조직이 있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차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고 구성하기 위한 여러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. 김주석 네 번째라고 하지만 그간 기반 편의시설 등의 미흡과 여객 수용 구조